무반동총을 단 스쿠터 베스파 150 탭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바게트로 얻어맞은 듯한 발상 베스파 150 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프랑스 침공으로 영국에 망명한 샤를 드골 장군은 자유 프랑스군을 조직하고 공수부대도 함께 창설했습니다. SAS와 함께 싸운 공수부대의 활약에 놀란 프랑스군은 이후 보병부대, 외인부대, 해외부대, 식민지부대 등 각 부대의 공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1954년 프랑스군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각 공수부대는 규모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해서 공수부대는 그 명성이 바래고 말았죠. 적진의 공수부대가 강화하면 적은 와해됐지만 수송기가 착륙할 곳이 적어서 강한 공수부대는 도보로 철수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베트민군의 집중 공격으로 박살난 거였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항공기 제조업체 피아지오는 1940년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현지 공장이 초토화됐고 1만 명이었던 직원이 패전 무렵에는 60명까지 줄었습니다. 가진 건 항공기술뿐이었던 피아지오는 패전으로 방위산업 수요까지 없어지자 항공기술로 이륜차를 개발한다는 파스타를 코로 먹은 듯한 발상을 해내는데요. 항공 엔지니어를 영입해 이륜차를 개발한 피아지오는 최초의 스쿠터를 선보였죠. 최초의 스쿠터를 처음 본 피아지오 창립자의 아들 엔리코 피아지오는 말벌 같군요 라고 감탄하더니 이탈리아어로 말벌을 뜻하는 베스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1946년부터 판매된 베스파는 1947년에 2500대를 판매했고 1950년에는 6만 대 이상을 판매할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1952년에 개봉한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함께 베스파를 타는 모습이 나오면서 베스파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1956년까지 100만 대나 판매된 베스파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군이 주목했죠. 베트남에서 패배한 탓에 넋이 나간 건지 프랑스군은 베스파를 면허 생산하는 에이시마에서 미국산 M20 무반동총을 단 베스파를 만들라는 바게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주문을 넣습니다. 그런데 A씨만은 이거 재밌는데 하더니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대전차 스쿠터를 만들어서 프랑스군에게 선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반려할 만도 하지만 프랑스군은 좋다며 대전차 스쿠터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베스파 150 탭은 600대가량이 프랑스 공수부대에 주어졌는데요. 베스파 150 탭의 중량은 115kg으로 공수하기에 부담이 되는 중량이 아닐 뿐더러 대전차 고폭탄으로 100mm의 장갑을 뚫어버릴 수 있는 정신나간 화력까지 보유했죠. 이런 베스파 150 탭은 두 대가 한 팀 을 이뤄서 정차한 후 무반동총을 거치해서 쏘는 식으로 운용하기에 주행 중에 쏘는 걸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행 중에 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행 중에도 쏠 수 있는 그야말로 정신나간 물건입니다. 안 그래도 지프차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스쿠터에 무반동총을 달고 쏘니 그 위험성이 어떨지 말해봐야 입만 아픈데요. 하지만 노드 VPN과 함께라면 클릭 한 번으로 베스파 150 탭을 안전하게 쏠 수 있죠. 노드 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은 적의 SNS를 염탐하는 모든 클릭을 보호하고 원활한 브라우징 환경을 위해 광고를 차단하는 건 덤입니다. 게다가 노드 VPN은 인터넷의 어두운 지하 세계인 다크웹 모니터링을 제공해서 해커의 활동 장소로 알려진 사이트를 지속해서 스캔하고 사용자의 정보가 판매되면 즉시 알려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VPN으로 적이 SNS와 다크웹으로 노출한 위치까지 베스파 150 탭을 끌고 가서 미리 무반동총을 거치하고 기다리세요. 지식 스토리와 함께 노드 VPN 독점 할인과 4개월 추가 혜택을 30일 환불 보장 정책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이시마가 생산한 베스파의 가격은 $500로 여기에 미군이 던져준 M20을 얹었으니 베스파 150 탭의 가성비 자체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기본형과 개량형 포함 600대나 배치해 알제리 독립전쟁에 공수부대와 함께 투입했고 적 전차를 격파하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적 장갑차나 요새를 날려버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다만 방어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탓에 게릴라전에만 유용해서 600대를 끝으로 더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베스파 150 탭은 아무리 가성비가 좋은 무기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써먹을 수 있다면 가성비는 좀 떨어지더라도 범용성 높은 무기를 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교훈을 줍니다. 바게트로 얻어맞은 듯한 발상 베스파 150 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